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얼마 전 일본 유일의 OLED 패널 생산자 J-OLED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뉴스 하피TV가 분석합니다. J-OLED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 하피TV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07년 소니가 세계 최초의 OLED TV XEL1을 내놨죠. 그런데 이후 대형 패널 제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소니는 2011년 삼성과 LCD 제조를 위해 세운 합작사 SLCD의 지분을 삼성에게 몽땅 매각하면서 OLED에 올인을 선언했지만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일본 기업끼리 뭉치자 2012년 소니와 파나소닉이 OLED 공동 개발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2013년 삼성과 LG가 OLED TV를 공식 발매했죠. 물론 삼성은 곧 단종했습니다만 OLED 패권이 LCD에 이어 또다시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위기감에 2015년 일본의 4개 업체가 모여 콘소시엄으로 J-OLED를 설립합니다. 초기 지분은 소니 5%, 파나소닉 5%, JDI 15%, INCJ 일본산업혁신기구 75%로 구성했습니다. 이 중 JDI는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인데요. 2012년 문 닫은 소니 히다치 도시바의 LCD 공장을 아베 정부가 하나의 기업으로 묶은 겁니다. 이 기업이 정부 주도다 보니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경영이 안 됩니다. J-OLED도 마찬가지였어요. J-OLED는 기존 OLED를 상용화했던 소니의 기술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하지 않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해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하면 화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 효율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잉크젯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 기업이 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도전한 것이죠. J-OLED의 첫 패널은 4K 21.5인치 패널이었습니다. 이 패널로 제품이 여러 나왔죠. 그리고 2020년 12월 4K 31.5인치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여기에 27인치를 추가해요. 바로 이 패널을 가져다 LG에서 OLED 프로 모니터를 출시했죠. 국내에도 소리 소문 없이 발매했었습니다. 27인치 기준 가격이 300만원 중반이라 인기가 전혀 없었지만요. J-OLED의 파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산에 실패했어요. 수율도 떨어졌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택한 잉크젯 방식이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만 잡아먹고 수율은 안 나와 패널 단가는 무척 비쌌습니다. LG 27인치 OLED 프로 모니터가 300만원 중반인 것은 패널 자체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삼성, LG가 요즘 내놓은 OLED 모니터 100만원대에 나오고 있잖아요. 경쟁이 될 수가 없죠. J-OLED는 8년간 활약했음에도 OLED 시장 점유율은 1.9%라는 초라한 수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J-OLED의 총 부채는 무려 337억엔, 하나로 3,300억원이고요. 2022년 3분기 매출은 56억엔인데 순손실이 무려 4배가 넘는 239억엔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에 빠진 것이죠. 결국 J-OLED는 3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 380명 중 280명을 해고하고 공장도 문을 닫고 기술 개발 인력만 JDI에서 인수합니다. LCD 제조 중심인 JDI도 이 인력은 사실상 쓸 데가 없죠. 결국 타사에 매각하는 수순입니다. J-OLED 기술진의 인수 유력 후보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TCL의 패널 조조사 C소트가 꼽혀요. C소트는 지난 2020년 J-OLED에 200억엔을 투자하고 J-OLED 지분 11%를 획득했습니다. C소트는 BOE와 더불어 OLED TV 패널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이죠. 지난 CES에서도 잉크젯 방식의 4K 31.5인치 패널과 8K 65인치 패널을 전시했습니다. 아직 양산은 하지 못했고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J-OLED와 C소트가 제휴한 것은 C소트 입장에서는 자사의 부족한 OLED 원천 기술을 얻고 J-OLED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31.5인치였으니 대형 사이즈를 C소트와 공동 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J-OLED가 파산했으니 C소트는 이미 지분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원천 기술을 모조리 인수하려고 욕심을 낼 겁니다. 그래야 어서 빨리 OLED 패널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J-OLED는 중국 C소트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형 OLED 패널은 삼성, LG의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중국 기업이 무척이나 탐내고 있죠. J-OLED라는 일본의 한 축이 무너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중국 기업이 빠르게 추격해올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80-90년대는 일본 가전기업의 전성시대였습니다. TV도 최고의 화질은 일본 제품이었어요. 2010년 전후에 나온 파이오니아 쿠로 PDP가 마지막이지 않았나 싶네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하죠. 권세는 10년 가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일본 전자기업의 위상에 가장 어울리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J-OLED 파산으로 일본 디스플레이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를 한국 기업이 반면교사 삼아 현재 쥐고 있는 세계 디스플레이 패권을 가능한 오래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